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하지만 저 정봉주를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허 제시를 요청합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맞서 싸웠습니다. 다스와 BBK를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만든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MB의 정치보복으로 1년간 생으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MB와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편안하게 국회의원을 잘하고 있었겠지, 이런 후회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행의 길조차 정치인 정봉주가 민주당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온 여정이자 발자취였습니다. 감옥 출소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를 할 수 없을 때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대한 선함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2년 전 이른바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됐던 정치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이견과 갈등을 정리하는 국민 눈높이의 최종 잣대입니다. 공관위원들에게 이 법원의 결과를 제시하고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하지만 저 정봉주를 잊지는 말아주십시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이기에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저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정봉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이 있으세요!